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예, 이 대주주의 양도 차익 과세는 사실은 그야말로 대주주의 이 주식을 투자의 목적, 그러니까 이 재테크의 목적으로 쓰지 않고 회사를 경영하거나 그 경영하는 사람들의 특수 관계인들을 일반 투자자하고 좀 다르게 대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과세를 지금 뭐 일반 투자자는 과세를 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한 건데 이제 전 국민이 이제 2023년부터 과세를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하기가 좀 그렇다.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뭐 10억을 10억으로 10억을 또뭐 이렇게 낮추고 있는데 올해 말 기준으로 이제 3억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이 되면은 내년 4월부터 이제 과세를 당하게 된다. 근데 이게 참 불합리한 면도 있고 또 시장에 예상 밖에 변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금융투자 이경수 연구위원을 모시고 이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뵙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일단 리포트를 쓰셨어요, 그죠? 네. 어제 쓰셨죠? 어제. 어젠가요? 맞습니다. 어제 예. 발표하겠습니다. 예. 리포트 제목이 뭐였죠? 긴급 리스크 점검 뭐 예.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연말. 10조 이상 그 양도세 회피용 물량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쓰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러면 평상시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겁니까? 예전에 비해 많죠. 그러니까 이제 좀 말씀드리면 저희 보고서에 다 나와 있지만 예. 작년에 이 개인들이 국내 주식을 순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재작년도 그렇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5년 동안에 12월 달에 코스피 코스닥에 개인들이 얼만큼 순매수를 했는지를 봤어요. 순매수. 예. 예. 12월 달에 예. 말입니다. 12월 달에 평균적으로 3조에서 5조 원의 순매도가 일어납니다. 예. 근데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연중에 매도를 하고 12월 달에 더판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매도다라고 추출할 수가 있겠죠. 예. 예. 그렇죠? 12월만 유난히 많이 파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연초에 다시 들어오고 예. 부모 효과로 그런 건데 어찌됐건 그렇게 되면 올해는 이례적으로 개인들이 코스피 코스닥에 많이 들어와서 한 58조 원 정도를 샀습니다. 순매수를. 예, 연초 대비해서 예. 현재까지. 그러면 사실상 이런 상황에서는 대주주의 어떤 그 의지가 없더라도 예. 기본의 주식이 벌었던 컨셉을 저희가 평전으로 계산해 보면요. 개인들이 한 5조에서 7조 원은 벌었다, 예. 올해.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연말에 보니까 대주 요건이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개인 그렇죠. 투자들이 예. 사실 이거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 이거는 본인이 잘 체크를 해야죠. 누가 이 세금을 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본인이 신고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올해는, 그러니까 연중에 매도를 해도 12월 달에 한 3조에서 5조 원이 나오는데 예. 올해 60조 원을 사고 12월 달에 얼만큼 나올 건지가 상당히 좀 궁금하다라는 거죠. 의심스럽다. 그래서 시장 측면에서 저희는 한 10조는 넘을 수 있다. 12월 달에 그 매물 자체가.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연말에 계절성을 좀 저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개인들만 12월 달에 파느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네. 기관 투자들도 사실 연말에 그 풋클로징을 합니다. 그렇죠. 수익으로 확정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연말에 나타나는 특이한 시장 성향이 있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시장 성향을 스타일로 분석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연말에는 가치주가 좋다, 배당주가 좋다, 많이 주가가 연중에 많이 올랐던 것보다는 예. 내년 기대감이 있는 올해 이제 소위에서 소외주죠. 소외주가 더 좋은 이게 통계적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예. 매년 그런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연중에 돈을 벌고 연말에는 계속해서 이 확정하는. 수익을 확정시키거나 북을 클로징 시켜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원래는 기관들만 많이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올해는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대주주 요건 자체도 상당히 좀 타이트해지다 보니까 개인들도 같이 클로징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래서 개인들의 그 지수에 대한 그 순기여도를 봤어요. 순기여도가 어떻게 되냐면 모에는 이제
이제 주식 시가총액이라든지 주식 변화 이런 게 나올 거고, 분자에는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 대금.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지수를 끌고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지수의 시총이 늘고 개인들이 매수하면 이거는 개인들이 지수를 끌어올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건데, 네. 개인들이 샀는데 지수가 빠졌다라고 하면 개인들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힘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끌어올리려는 의지가 없고 약간 눈치 보면서 서서히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건데, 이런 현상이 9월 때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개인들의 순매수의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7, 8월 달에 개인이 사면 주가가 올라 버렸는데, 그렇죠. 9월 달에 개인이 샀는데 주가가 안 오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연말에 뭐 안 봐도 뻔합니다. 계속해서 매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지금도 기관들이 팔아가지고 지금 뭐. 그렇죠. 계속 환매가 나오고 있고. 예. 기본적으로 기관들은 그 펀더멘탈과 주식을 분석을 하잖아요. 예. 펀더멘탈이 좋지가 않다라는 가정에서 주가가 오르면 밸류에이션이 높아지는 거고. 사실상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버블로 따라가는 것 자체가 부담입니다. 그러면 기관들은 다 직장인들이잖아요. 그리고 상당히 그 아카데믹하고 이론적인 적을 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매뉴얼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이한 거잖아요. 짓을 안 하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연말에 이런 이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에서 더 이상 추가로 매수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북클로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아니, 거기도 북클로징 하죠. 외국인도. 아,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네. 다만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리스크 온오프가 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또 타이밍이 상당히 좀 안 좋게 최근에 9월 중순부터 리스크 오프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 그렇죠. 달러 사고. 그렇죠. 달러 상승하고 EMBI 지수 올라가고 네. 빅스가 좀 올라가고. 이거를 저희가 단기 델타값 전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단기 델타값 즉 변화율을 시계열상으로 봤을 때 이게 상위 몇 퍼센트에 포함했느냐. 네. 이게 델타 그 설명 좀 해서요. 이게 뭐, 이제 보면 저희는 이 모멘텀이라고 하죠. 어떤 지수가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단기적인 힘 예. 이런 것들을 기간으로 매치시키면 상당히 맞습니다. 예. 이 얘기는 예를 들어서 EMBI나 달러 인덱스를 단기적으로 상위 5% 이내로 임팩트를 세게 밀었다라고 하면 예. 그 방향을 다음날에 굳이 반대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강하게 임프레스를 준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 강도가 그 방향성의 기간하고 비례한다라는 저희 이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이제 리포트를 쓴 적이 있고,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안전자산 선호가 상위 한 5% 6%로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물론 연말에 북클로징도 하겠지만 리스크 오프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식을 사지 않을 것이고, 선진국 안에서 이머징 주식은 더 안 살 것이고, 여러 가지의 이런 걸 봤을 때 기관들 팔고 외국인들 팔고 개인들이 받쳐줘야 되는데, 개인들은 뭐 이제 7월, 8월 달 같이 그렇게 지수를 상당히 좀 강력하게 끌고 가려는 순 기여도 자체가 이렇게 높지가 않기 때문에 연말에 수급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물론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큰 이슈는 없습니다. 지금 물론 양극화는 있습니다. 언택트 기업과 그렇지 않은 시크리컬 뭐 금융 쪽의 어떤 이 이익의 스프레드는 계속 벌어지고는 있지만 네. 전체적인 이익 측면에서 보면 반도체 상당히 한국이 비중이 크고 2차 전지라든지 자동차, 내구 소비재 이런 쪽에 3분기 및 이제 올해 내년 실적이 임팩트가 좋기 때문에 이익 측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부담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연말에는 주님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계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밸류에이션이 이 코트리 약간 핑계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급적인 문제랑 이 밸류에이션의 문제가 결국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시장에 한 번은 일어날 수가 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런 게 이제 뭐 내년에도 추세적으로 떨어진다라는 게 아니라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우리가 퀀트 전략이라고 한다면 예. 사실 이 남들하고 똑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액션을 하는 전략은 사실 아니에요. 예. 어느 정도 돈을 벌었으면 이런 타이밍, 뭐 탑다운의 환경이라든지 계절성, 뭐 여러 가지 센티먼트 지표들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여기서는 이제 조금 벌은 거를 좀 수익을 실현을 하자. 지금 분위기가 약간 좀 심상치 않다. 그러면 우리가 좀 먼저
이런 액션을 좀 취하자라는 그런 컨셉이기 때문에. 이제 그 12월에 도대체 얼마나 이제 개인들의 대주주 요건 회피 물량이 나올 거냐. 그게 뭐 예년에 한 5조 정도 됐다고 보면 올해 5, 6조 됐다고 보면 올해는 10조 이상 될 거라는 게 이제 이경수 의원 생각이신데 그러니까 미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고 내가 왜 당해. 미리 팔아야지. 그렇죠. 기관들도 그렇죠. 팔고 외국인도 네. 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장 분위기가 미리 이렇게 추석 전부터 안 좋은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고민이 뭐냐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새로 시작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3월 달, 4월 달에 용기를 내 가지고. 그렇죠? 네.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일부 했습니다만은 그때는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를 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좀 수익이 나고 더 좋은 게 있다 그래 가지고 일종의 성장주 위주의 투자가 또 이어졌어요. 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거는 뭐 외국인도 살 수도 있고 기관도 살 수 있고 이러지만 나머지 성장주로 급등을 했다거나 뭐 이런 정책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게 매물이 나오면 일종의 매수 공백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 네. 네, 3주차가 다 안 사버리면 어떡하냐 네. 이거죠. 예를 들면. 예,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시장은 형성이 되질 않습니다만은 걱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코스피가 어쨌든 4월 이후에 13%고 수익률 기준으로 네. 코스닥이 18% 좋기 때문에 개인들도 투자의 양도 늘렸지만 수익률도 좋아가지고 네. 이게 한꺼번에 하면은 진짜 기업 가치 뭐 이런 걸 떠나서 박앤세일 돼가지고 그걸 사는 외국인만 또 좋아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대충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좀 어려운데요. 뭐 네. 이런 부분을 많이 물어보시죠. 네. 기관 투자자도 그렇고 뭐 기자분들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사실 올해같이 개인들이 많이 샀던 적이 없잖아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예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평균적으로 외국인 개인들이 샀던 안 샀던 5조 이상은 무조건 되고 네. 최근 3개년 동안 평균이 5조거든요. 네. 5조 원 이상은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개인들이 상당히 좀 스마트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12월에 나올 거라고 알면 어느 정도의 주가의 고점에서 뭐 11월이 될 수도 있고 10월달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지금 파셨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 매도의 그 수급적인 분산 효과가 일어나서 12월에는 그냥 평균적인 수준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건 12월에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4분기에 어찌됐건 이 북클로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뭐 개인들 입장에서는 뭐 대주 회피 이런 액션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 유행처럼 퍼지게 되면 말씀하셨던 것 같이 연초 대비해서 현재 개인들이 러프하게 코스피 30조 코스닥 30조를 샀는데 이거에 대한 임팩트를 계산해 보면 만약에 그 뭐 10%가 나온다. 뭐 어찌됐건 뭐 그렇게 얘기를 해 본다면 임팩트 자체는 시가총액이 10분의 1인 코스닥이 조금 더 임팩트가 부정적인 효과가 좀 더 클 수 있다라고는 예상할 수 있는데 네. 이거를 얼마 나온다라고 예상하기가 이거를 미리 알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 아는 순간 이 통계적인 거는 무시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나오긴 나오는데 11월, 12월 달에 합쳐서 10주 이상은 나올 수 있다. 네. 12월 달에 복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일단은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측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뭐 통계적으로 분산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년에 비해서는 더. 예, 예. 그 얘기는 수급상으로 지금부터 연말까지 장 없다는 얘기네. 기관이 지금 뭐 갑자기 순매수 확 돌았을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 항상 그 배당락 이후부터는 예. 대주주 회피 요건이 이제 없어져 명부를 이제 그렇죠. 받아버리기 때문에 예. 그때부터 코스닥이 상승한 경험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보다는 어떤 특정의 어떤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국내 주식을 매입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지금 막 급하게 나설 필요는 없어 보이고 어느 정도 수익을 확정하셨던 수익을 좀 냈던 투자분들께서는 지금부터 어느 정도 좀 리스크 관리를 하는 편이 현재로서는 좀
맞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어떤 산업성 뭐 성장성이라든지 어떤 산업에 대한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좋게 본다라고 하면 물론 이 과세를 내면서 뭐 양도세를 내면서 롤오버 하면서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가지고 갈 수는 있겠죠. 네. 그렇지만 상당히 좀 많이 돈이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 분들은 그렇게 넉넉한 사람이 많이 없다라는 가정으로 봤을 때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지금부터 좀 리스크 관리를 하는 편이 조금 퀀트 입장에서는 예, 조금 남들하고는 좀 다른 전략이 아닐까. 돈 갖고 있는 분이 무슨 고민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냥 묻어놓는 거죠. 지금 사실은 종목단에서 지금 이미 물려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나는 지금 물려있는데 먹은 사람들이 세금 안 내려고 던지니까 또 기관도 던지니까 이게 더 빠져버리니까 이분들이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이분들이 손절을 쳐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누가 사죠? 주식을? 연말에는 그래서 이 매도 그러니까 개인들만 믿었었잖아요. 네. 개인들의 수급, 유동성 장세, 저금리를 믿었었는데 지금 정책적으로 뭐 대주주도 타이트해지고 네. 신용대출도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죠. 그렇죠? 예. 신용대출이 막혔죠. 그런 상황에서는 유동성 정책을 지금 타이밍이 또 안 좋게 연말에는 항상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정책이 예. 없더라도. 그런데 예. 정책이 이런 한 가지가 더 되어져 있는 것이고 예. 지금 리스크 오프가 되면서 금리까지 올라간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물론 주식은 실적과 비례를 하지만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 팩터에는 유동성도 들어가고 센티먼트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예. 이제는 실적에 대한 변동성이 한국이 그로스가 뭐 100% 200% 나오는 이머징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수급적인 어떤 이 임팩트가 주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계속 좀 언급을 연말에는 좀 드리고 있고 안 좋게 보신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내년 초에는 다시 유동성 장세가 일어날 수가 있지만 또 내년 3월 달까지 이 대출 상환이라든지 이자 상환이 유예가 됐기 때문에 예. 여기서 물론 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만약에 이 대출 상환을 못 한다라고 하면 3월 달에 약간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걸 연장시키면 또 은행 쪽이 어려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좀 지금은 약간 눈치 보거나 혹은 새로운 종목군들 올해 대주 요건이 많이 충족되고 많이 돈을 벌어서 빠져나갈 그런 차트가 아니라 새롭게 실적이 개선되는 쪽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연말 계절성입니다. 그렇겠네요. 올해는 많이 소외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년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달리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예. 그런 종목군들, 업종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트레이딩 할 수 있다. 혹은 롱을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급등한 있습니다. 종목 좀 빠졌다고 그거 사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좀 예, 새로운 매물이 더 나올 수 있다고 그렇죠. 보는 차트가 거고. 차트가 좀 누워 있는 쭉 긴 종목 중에 왜냐면 아니 내가 먹어서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나는 3억 있지도 않은데 뭔 고민이냐 그런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나는 3천만 원밖에 없는데 먹은 사람 중에 3억 이상 있는 사람들은 세금 안 내고 싶어서 그걸 매몰하면서 내 주식이 빠져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러면 순서대로 따지면은 소형주 중에 개인 비중, 개인 투자 비중이 높으면서 많이 오른 종목이 제일 불리하네요. 아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엔 이제. 중형주, 대형주. 왜냐면 대형주라는 건 기관들, 외국인들이 다 섞여 있으니까 네. 기관 외국인들은 어차피 세금 안 내는 거잖아요. 그죠?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없어 보이잖아요. 어차피 법인세 내는 거니까. 예,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제일 회피해야 될 거는 급등한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개별 종목이네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등한 그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은 연말에 사실 그 금물이에요. 뭐 기관 투자자들은 다 이미 알고 있고 개인 투자자도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연말에 그거 이제 뭐 많이 이 좋다라고 해서 뒤늦게 쫓아가는 전략은 네. 사실상 그렇게 좋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네. 저희가 이제 리포트를 통해서 패터별로
월간 성과를 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월달 그 저기 죄송합니다. 4분기에는 이격도 상위 종목군들, 즉 주가가 연중에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은 무조건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 만약에 빠진 종목군들 롱숏을 하게 되면요, 많이 빠진다는 이유 자체로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 숏을 했을 때 많이 빠진 종목을 롱하고 많이 올랐던 종목 숏을 했을 때 통상 기관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통상적으로는 이제 연말에는 항상 수익을 내요. 예. 뭐 실제로 그렇게 해서 돈을 번다라는 컨셉보다는 예. 저희는 그런 식으로 시장 성향을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예. 과거에 항상 이렇게 했으면 아 그러면 주가 낙폭과대가 과열 종목군들보다 더 좋았던 얘기구나. 그리고 실적 베이스도 보면 아 뭐 3, 4개월 전부터 이익이 개선됐던 그런 종목군들보다는 예. 새롭게 이익이 개선된 지 얼마 안 된 예. 약간 뭐 저희는 이제 보고서상으로 약간 좀 속된 말로 이제 뉴페이스 약간 이런 내년에 어떤 턴어라운드 기대감 이런 쪽으로 저희가 이제 봤을 때는 기존의 어떤 좀 고루한 우리가 다 스토리가 알고 있는 쪽보다는 만약에 우리가 매매를 한다라는 가정으로 봤을 때는 좀 새로운 쪽이 네. 좀 더 성과가 좋다라는 것이 이 저희가 이제 통계적으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시장의 그 대주주 과세에 대한 부분이 부분적으로나마 반영이 되고 있다고 네, 보시는 네, 건데 네. 자 추석 끝났어요. 정부에서 아니 그 당신들 얘기도 일리가 있네. 어차피 2023년도 되면 전면 과세하게 돼 있는 거를 굳이 11월 12월에 이 시장 왜곡을 주면서 10월 11월 12월이죠.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다. 그리고 불확실성도 너무 커지고 그러니까 기존 10억으로 존치할게. 이렇게 되면 만약에 그런 발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분위기가 완전히 완전 다르겠죠. 달라지겠죠? 그리고 네. 개인들 뭐 기관들 외인들은 어차피 매도 일변도로 하더라도 네. 이 대주주라는 거는 사실 일반 투자자라기보다는 상당히 그 지정 기준으로 보면 거의 VIP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팔지는 않을 유인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네. 상당히 좀 강한 임팩트를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17년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8년도 이때 당시에 연말에 효과가 잘 안 일어났습니다. 그때가 벤처펀드에 대한 붐 때문에 어느 정도 2017년도 같은데요? 17년도 예. 아 죄송합니다. 17년도 말에 이런 이 벤처펀드에 대한 붐이 일어나면서 투자들에 대한 관심이 연말 효과 일어나지 않고 연초까지 이어된 2018년도 상반기에 2600 갔을 때가 아닙니까? 그래서 네, 쭉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도 분명히 보면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개인적 네. 투자 컨셉에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조금 분위기는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런 좋은 뉴스가 정책적으로는 조금 이연되는 요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네. 조금 저희 보고서를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아 수정을 하더라도 뭐 그렇게 하는 게 좋죠. 그렇죠. 저희는 약간 저는 수정하면 약간 워닝을 자꾸 줘야 될 수밖에 네.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요. 일단 저기 정부 정책이 그대로 가면은 개별 종목 그것도 신용융자가 많은 종목이 위험하겠네요. 왜냐하면 신용융자가 많으면 개인 매물이 많다고 많을 뿐더러 신용 주가가 많이 올라 있고 올라 있고 네. 또 신용이 터질 수도 있고 그죠? 그렇죠. 예, 네, 그거 다 개인 매물이니까. 그렇죠. 그게 네. 만약에 뇌관 건드리면 지금 반대 매매까지 나오는 거니까. 물론 그런 컨셉은 아닙니다. 지금 뭐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뼈대는 이제 실적이기 때문에 네. 실적이 뭐 내년 실적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양극화는 됐지만 네. 이게 우려스러운 상황은 아니에요. 최근에 예. 또 반도체의 이익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기존에는 자동차가 좀 해줬어요. 기존에 언택트 기업들만 뭐 소프트웨어, 뭐 커뮤니케이션 섹터, 뭐 제약바이오 이쪽만 좋다가 자동차 내구 소비재가 어떻게 보면 좀 포스트 언택트로 예. 좀 상당히 활약을 하다가 최근에 반도체까지 실적이 상향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는 큰 우려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이것이 패닉이 아닐 것이다 얘기는 하겠지만 남들보다는 이제 좀 덜 다친다라는 컨셉 단기적인 어떤 만약에 단기적으로 조정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이거를 피해가고 올라갈 때 다시 하면은 수익률 곡선이 지수만큼 이렇게 빠지지 않고 오른쪽으로 갔다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좀 실적 베이스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 그래서 저는 그냥 단지 수급적인 어떤 공백이 단기적으로 일어나는 거 그럼요. 지금 말씀하는 게 진짜 뭐 우리 기업의 대표 주식들이 막 실적을 막 좋게 해가지고 바겐 헌팅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경기가 그렇죠. 뭐 좋다기보다는 리스크 오프도 일부 나오고. 일부 네. 섹터가 뭐 개선되고 미국의 대선이라는 또 불확실성도 굉장히 크니까 이제 걱정을 그렇죠. 하게 되는데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이경수 연구위원의 말씀을 쭉 종합해 보면 연말로 갈수록 그 특정 급등 종목이나 개인 비중이 많은 종목들의 리스크 관리에 좀 나서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신규로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차트가 이렇게 누워 있거나 새로운 이슈로서 네.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갈 만한 그런 종목군들에서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잠시 후에 이경민 팀장과 다시 오겠습니다.